자, KB증권의 스트라티지스트를 맡고 있는 이은택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하고는 처음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시장이 조금 며칠 상간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큰 기대를 하면서 추석 연휴를 이제 보내고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은 조금 썰렁한 건데 조금 긴 안목에서 한번 오늘은 볼까요? 네네. 예. 그 사실은 전에 출연했을 때 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때 이제 글로벌 증시를 언제쯤 투자해 더 좋은 건가 타이밍을 예. 언제 잡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 나와서 다음에 나올 때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딱 뭐 내일 증시가 오르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을 거냐 장기적으로 네. 뭐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 생각을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일단 한국 증시가 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위치 파악을 한다. 현상을 파악해야 된다. 네. 너 지금 어디냐 이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증시의 특징들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인버징이 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예. 이런 식입니다. 그 전에 이제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경제가 좋을 때 주식을 투자하고 예. 기업의 이익들 EPS의 성장이 막 빠를 때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특성들이 한국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코스피라고 부르는 게 언제 처음 100으로 이제 기준을 시작하냐면 이제 1980년에 처음으로 100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종합주가 지수란 말로 불렀죠. 코스피란 예, 말로. 종지수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그렇게 불렀는데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서 뭐 2,300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약간 농담 반 진담 반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한국 증시는 이제 1980년에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네. 1980년생이 이제 40 됐으니까 40년 동안 두 번만 투자하면 된다. 네. 아, 두 번만 투자했으면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이렇게 차트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네,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제가 이 페이지 차트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네, 네. 보시죠.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렇죠. 100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에서 150, 100, 150을 계속 한 5년, 10년 이 정도 하다가요. 갑자기 1986년도에 들어서 그때부터 한 1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처음 찍었어요. 네. 이때 이제 88올림픽 전후고 예. 이때 이제 뭐 보통 3조 호황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 시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00포인트를 딱 찍었어요. 1989년에 1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 이후로 1000포인트를 14년 동안 예. 의미 있게 넘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14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만 했었죠. 그러 이때 이제 그 88올림픽 전후에 3조 왕이 예. 첫 번째 투자할 때고 그다음엔 예. 1000포인트를 14년 동안 못 갔으니까 이때는 예. 뭐 굳이 한국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해외 주식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뭐 예금에만 넣어놔도 뭐 따박따박 이제 이자를 받아 먹을 수 있었겠죠. 그다음 두 번째 투자는 언제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때가 이제 500포인트 정도 선에서 2000포인트까지 한 3년 반 만에 다 올라버렸어요. 그다음에 2007년에 2000포인트를 넘어선 다음에 지금도 사실 거기서 그렇게 오래 안 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뭐 2300포인트니까 예. 지금도 사실 2007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미 13년이 지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무슨 뭐 경제가 성장하고 뭐 EPS가 성장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뭐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만큼 주가가 가요. 이렇게 잘 가지 않고 한 14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다가 한 번에 한 3, 4년 만에 한 번에 쫙 세네 배씩 뿜고 그리고 한참 쉬었다가 그렇죠. 또 한참 쉬었다가 네. 한 번에 뿜고 네. 이런 패턴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패턴을 보일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오늘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왜 그러냐도 이제 그 다음 그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은 3페이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네. 그 많은 분들이 되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뭐 네. 당장에 이제 오를 수 있지만 유동성이 풀리고 해서 올리겠지만 예. 뭐 얼마 가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그다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7년에 우리가 2000포인트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2000이잖아요. 예. 그럼 왜 13년 동안 2000포인트였을까?
정말 우리나라 성장성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이 정말 저성장 시대에 빠져서 그런 걸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차트를 보실 분은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주당 순이익은 두 배 이상 기업들이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네요. 네. 매출이나 순자산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죠. 예, 2.2배, 2.4배. 네. 이게 2017년까지 그래서 그렇지 뭐 내년 예상치까지 하면은 뭐 더 오르겠죠.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예, 회사들이 좋아졌어요, 사실. 좋아졌죠. 네. 네. 뭐 2007년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이제 성장을 많이 했죠. 뭐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예. 엄청나게 뭐 갤럭시라는 것도 팔고 뭐 반도체에서 점유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2007년 대비해서 지금 봤을 때 기업들이나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명목 GDP로 봤을 때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네. 주가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네. 결국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아, 밸류에이션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멀티플. 그렇죠. 너 몇 배냐? 그럼 20배다.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배가 된 거네요. 그때 20배였으면. 그렇죠. 네. 근데 제 기억에 네. 한국 멀티플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10배, 맨날 10배에서 뭐. 네.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경기도 완전히 꺾여버리고 네. 이게 팬데믹까지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주나 이게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네. PE보다는 PB, 아, 북밸류라고 하죠. 이제 순자산 가치로 네. 많이 보는데 순자산 가치로 보는 게 더 정확한데 순자산 가치가 지금 딱 반토막이 조금 더 낮다 아.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요. 네, 2007년에 1.8배, 1.9배까지 갔다가 한 2배 가까이까지 갔다가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3월 달에는 예. 0.6배까지 갔다 지금 그렇죠. 0.9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항상 기준이 지금 PBR은 네. 1위냐 1미치냐 이거 네.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전 아주 비관적이지 않아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분명히 10여 년 동안 기업들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순자산 가치가 늘었거든요. 국가는 그것보다는 좀 느리게 성장했지만 국가의 GDP도 굉장히 커졌어요. 예. 아, 근데 주가가 그대로다. 예.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 비관적인가요? 아니면 낙관적으로 봐야 되나요? 예. 낙관적으로 보는 게 좀 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PBR 0.7, 0.8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보통 주요 증시 중에 가장 낮죠? 보통 뽑으면 이제 저희 옆에 한 나라 더 나옵니다. 이제 러시아라고. 네. 어디요? 러시아. 러시아와 아, 한국이. 러시아를 네, 갖다 대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거예요. 아까 그 차트를 보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러면은 겨우 뭐 우리나라는 한 13년 횡보하다가 네. 한 3, 4년 빵 오르고 또 13년 횡보하고 3, 4년 오르고 그럼 뭐 매번 주식을 할 게 아니라 이 한 번 오를 때 이때 막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럼 네. 이때 그 한 번에 3, 4년 동안 갑자기 뭐 3배, 4배 오르는 그 조건은 뭔가 예.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답은 환율이에요. 환율. 예. 네. 쉽게 말하면은 달러가 약세일 때 예. 한국은 항상 상승장이 펼쳐져요. 혹시 그 차트 보실 수 있으신 분은 4페이지 보시면 좋은데 예. 지금 우리나라가 두 번의 상승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40년도에 두 번의 상승장과 예. 똑같이 일치하는 게 달러의 두 번의 약세장이 똑같아요. 아, 달러 약세 때 우리는 딱 두 번 올랐는데 그때마다 달러 약세군요. 정확하죠. 네. 정확하게 맞았어요. 요즘도 달러 약세라던데.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사실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러 약세일 때 네. 우리나라는 증시가 좋다란 말을 아마 주식하신 분들은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생각해보면은 되게 웃긴 얘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 약세일 때 사실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수출 차단성이 안 좋아진다라고 그렇죠. 옛날부터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첫 직장이 증권사가 아니고 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수출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삼성? 네. 네. 일하면 대번에 알아요. 이게 뭐 점유율 올려가지고 매출 10% 20%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네. 환율이 뭐 10% 20% 떨어지는 건 너무 금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물론 다 상쇄하는 효과도 있고 물론 반도체 가격에 환율 움직임도 넣어놓는 뭐 그런 게 공식이 예. 있긴 한데 예. 어쨌든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달러가 약해지면 예. 우리는
달러화를 팔아가지고 원화로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가 강해져야지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예. 많이 먹지 약해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주식시장에 와서 애널리스트 시작한 게 2008년이었거든요. 근데 왔더니 사람들이 달러가 약세여야 좋은데 뭐 좀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달러 강세 와서 한국 증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수출하고 네. 있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어떻게 달러 약세 때 한국 증시가 좋을 수가 있냐. 달러 없으면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 알지도 못하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개미였다 이제 애널리스트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약간 저 기관들 또 거짓말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네. 기관들이 거짓말. 저는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 차트를 그려보니까 예. 진짜로 달러 약세 때만 증시가 급등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추세적인 장기적인 급등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예. 뭐 100포인트 올라요, 200포인트 올라요 이게 아니고 뭐 1000에서 2000 가고 2000에서 3000 가고 대세 상승.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왜 달러가 약세일 때 분명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안 좋을 텐데 왜 도대체 주가가 상승할까? 빨리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근데 딴 얘기 드리기 전에 뭐 네.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부동산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재밌는 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이 잘 돼서 주식한다. 주식에 돈 벌어서 부동산다 그런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미국과는 좀 다르게 부동산 경기하고 완전히 주식하고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할 때 부동산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달러 약세 때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군요. 나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물론 이건 이제 거시적인 입장에서 말한 거고 미시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금 같은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못 오르게끔 장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생각해봐야겠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약세일 때 사실 부동산이 안 좋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 88올림픽 전후에 예. 아니, 그때 부동산 보면은 뭐 그때는 제가 아주 어려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 잘 모르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때 노태우 정부였을 거예요. 예, 그 200만 호. 200만 호. 예. 일산 뭐 부산 신도시 만들고 그랬어요. 예, 입주하면서 좀 소그라들었고 그 달러 약세 또 간 적이 언제냐? 제가 2000포인트 갔을 때 뭐 얘기했을 때 2003년에서 뭐 7년 예.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때가 이제 몇 년 정도. 난리 났었죠, 그때도. 네. 예, 참여정부 때.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사실 전 부동산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왜 얘기를 했냐면은 달러 약세일 때 주가만 강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동산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왜 달러 약세 때 좋냐? 이거를 좀 지금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될 게요. 이쪽에서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일 때 기업 이익이 아주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04년, 5년, 6년에도 옛날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익은 그렇게 좋지 않다.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뭐 좀 어려운데도 주가 오르니까 이건 버블이야. 네. 라는 기사들이 되게 많았었더라고요. 2004년, 예. 5년에도. 6년부터는 그런 기사가 사라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가 약세일 때 기업 이익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이 아시아 국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이기 때문에 글로벌 중앙은행 역할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하는 거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냐 약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달러가 강세란 건 뭐냐면은 뭐 환이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좀 되게 헷갈렸는데 그 나라 통화가 강세라는 건 주식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제일 쉽더라고요. 그 나라 통화를 자꾸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밖에 나가 있던 돈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가 점점점 비싸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뭔가 자꾸 달러를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팔아서 다른 통화로 자꾸 환전해서 뭔가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뭐 주로 신흥국들을 많이 가겠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모여있던 유동성들이 이제 풀려나간 효과들이 벌어지고요. 유동성이 풀려나가면 이거는 기업 이익도 물론 플러스 알파를 주겠지만 그거보다는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자산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효과를 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달러 약세일 때 왜 수출 기업들은 별로 안 좋은데 네. 도대체 왜 주가가 오를까?
이거의 대답은 유동성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네. 결국 그 유동성의 그 원천은 외국인들의 자금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와 연동하면 그거는 외국인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나요?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는데 외국인 계속 팔던데? 아, 그거를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예. 그 아까 상승장이 두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공교롭게도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외국인은 2004년 5년 초 상반기까지는 샀었어요. 예. 근데 2005년 상반기부터는 팔았죠. 예. 네, 누가 샀냐면 그때는 기관이 샀다고 표시되지만 사실상 뭐 아시다시피 개인 돈이죠. 펀드 붐이 일어서 이제 사실상 개인 네. 돈이 다 들어간 예. 거죠. 그때 개인이 직접 안 사고 뭐 이게 미래에셋이나 이런 자산운용들을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잡혔고 아까 1988년 전후에 그때 상승장 그때는 뭐 아예 시장 개방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인 자금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 사실 가격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유동성이 많아야만 오른다라는 것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맞긴 예. 맞지만 정확히 예.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요. 그 왜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한 1, 2년 전에 왜 그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싼 건데 그것도 막 30억에서 막 50억까지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거대 유동성이 압구정 그 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올랐냐? 그 비싼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다 저거 사야지 하고 돈을 찔러넣어서 올랐냐. 네. 사실 그렇지 않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올랐냐라고 보면은 이게 좀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팔려는 사람 호가를 좀 띄워봐야겠는데 하고 띄워죠. 살려는 사람 이거 오를 것 같으면 호가를 확 잡아먹죠.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격의 메커니즘은 유동성이 얼마나 풀려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동성 이면에 얼만큼 위험 선호가 사람들이 쌓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론 보면 유동성도 얘기지만 사실 그 위험 선호도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위험을 선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도 위험을 선호하려면은 사실 그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유동성이 선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동성을 같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이 달러가 약세면 전반적으로 어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직접 투자로 들어올지 부동산으로 들어올지 채권으로 들어올지 뭐 주식으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자금이 글로벌하게 미국에서 신흥국이나 한국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이동한 자금들이 꼭 외국인이 산다고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더 유동성을 위험 선호도가 강한 자금이 사면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강한 보통 진짜 세게 올릴 때는 보통 개인들의 그 개인들이 위험 선호도가 훨씬 세더라라는 거죠.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매수 주체. 네. 그때도 이제 2003-04년도에도 네. 펀드를 통한 개인의 자금들이 들어온 거고. 네. 그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88년도도 그랬는데요. 그때는 뭐 개방 전이니까 진짜 네. 100% 로컬이고 네. 이번에도 그러네요. 이번에도 그렇죠. 네. 네. 뭐 항상 뭐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누가 사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횡보장 때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뭐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고 그러지만 오히려 상승장 때는 개인이나 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건 모두 달러 약세들을 동반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네. 환율을 먹기 위해서 우리 주식을 사고 그걸로 인해서 대형주가 랠리를 하고 그래서 장이 대세 상승기에 들어간다. 이 프레임은 잘못된 거다.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 자체가 유동성이 유입됐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 네. 그중에서 누가 더 위험 선호를 세게 선호할 거냐라는 거는 예. 그건 차 다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이 사서 그래서 뭐 되게 불안한 장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다. 변동성이 커지는 건 맞아요. 개인들의 그 매매 행태들이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하니까 네. 변동성이 높아진 건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가격이 잘못 책정됐다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마치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가격을 올릴 수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경제 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도 개인이 올려서 불안하다. 아, 물론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뭐 보통 5%씩 움직였다면 뭐 10%씩 움직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네. 그래서 가격이 뭐 허상이다. 이건 뭐 붕괴될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봐도 아까 말씀드린 두 번의 상승장이 모두 네. 개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유동성이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신흥국인 한국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도 보면 이 그 외국인이 주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채권을 계속 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채권을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채권을 누군가 내다 팔았을 거고 외국인들한테 네. 그러면 돈이 여유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중에 일부가 개인을 통해서든 기관을 통해서든 네. 한국 주식을 사고 네.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이겠군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왜 원화가 강세냐? 예.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강세여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는 위안화하고 같이 가는 소위 프록시 통화라고 하죠. 같이 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전 장기적으로 되게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즉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장기 상승장의 분위기가 펼쳐질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중국 채권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갔어요. 그 예. 혹시 그 관련해서도 여기서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3대 지수에도 들어가고 그중에서 2개 지수에 들어간 게 이제 올해 11월까지 편입을 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주식만 많이 보시지만 좀 자산 배분이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요즘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뭐냐면은 사실 자산 배분을 하다 보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 자산이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옛날엔 이거에 대해서 딜레마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좀 다르죠. 왜냐면은 소위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금리가 떨어져야지 캐피탈 게인, 그 자본 차익을 먹잖아요. 채권 투자는. 근데 지금 거의 제로 금리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일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자본 차익은 먹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쿠폰을 먹으면서 이제 만기까지 보유해서 쿠폰을 먹어야 되는데 쿠폰이 1%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뭐 현금하고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현금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뭐하러 이거를 미국 국채를 수익이 안 나는 거를 들고 있지라는 고민들을 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옆 동네를 딱 봤어요. 중국. 아직은 뭐 확 열려 있지 않은, 딱 닫혀 있는, 살짝만 열려는 시흉만 하는 금융시장인데, 예. 그 중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얼마냐면요. 한 3.2% 정도 돼요. 예. 그것도 많이 강해져서 그런 거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채가 그렇고,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는 정책금융채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 산업은행과 같이 이제 산금채 같은 거. 네, 네. 국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은행이 그걸 대출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니까 프로젝트 자체는 사실 이익이 굉장히 박하지만 안정성이 높은. 네. 그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장기물 한 5에서 10년물이 제도 한번 확인해봤더니 4% 초중반?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네. 정도 되더라고요. 국채 대비 한 100bp 높은 거죠. 네. 네. 사실은 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년에 4%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네. 거기만 열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자금의 이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이제 그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그 과연 상대방을 믿을 수 있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미 뭐 S&P나 무디스, 예. S&P나 무디스 이런 그 신평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자유롭게 영업하지 못하지만. 근데 얘네들 이제 자유롭게 영업이 되면은 이제 그 크레딧에 대해서 이제 레이팅을 매겨주겠죠. 이건 몇 그 등급이야. 그럼 사람들이 좀 믿겠죠. 중국 예. 채권이라도 뭐 S&P 무디스가 한 거니까 맞겠지. 피치가 했으니까 이렇게 믿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금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이게 소싱이 돼서 브로커지가 되지만. 글로벌 IB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막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런 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로 이 채권들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그 위안화로 환전해서 위안화 채권을 사기 위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쏠릴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면 먼 길 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를 부른다는 거죠. 그럼 추세적인 강세는 뭐냐?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죠. 추세적 강세가 나타났을 때만 달러의 네. 추세적 약세가 나타났을 때만 예. 장기 상승장이 나타나더라. 그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 그 경제 신강학계를 팟캐스트로 오래 들으신 분들이나 혹은 적어도 3프로TV를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지금 이은택 위원이 얘기하는 그 로직 그러니까 왜 기업들의 실적보다도 그 달러의 약세 구간에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이 강해지는가에 대한 얘기의 로직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이 그 구간이냐 네. 이제 그게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그 구간이고
지금까지 80년대 한 번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 한 번 크게 올랐던 시장의 성격과 지금의 성격이 비슷한 거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주식 더 롱마인드로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이은택 의원과 그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매수, 매도. 잘 안 보이네. 아, 매도. 지선 씨 뭐하나? 주식 매수 중인가? 어? 저 매도 눌렀는데요? 어디 봐. 이건 매수 눌렀잖아. 아, 정말이네. 속상해. 나 매도하려고 했는데. 눈이 건강해야 투자도 잘 되지. 자, 이거 한번 써보게. 혁신적인 VR 테크놀로지 VR젠 101 미국 FDA 의료기기 1등급 승인 2020 브랜드 K50 기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우와, 이제 잘 보여요. 건강한 눈으로 다시 매매 들어갑니다. VR젠 101 꼭 명심하시게.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나 고민되는 투자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도마로 시작하세요. 모의 투자를 통해 투자 연습은 물론 시장에서 핫한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 주식 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도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제공되는 주식은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주식 거래는 이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온라인 주식 수수료는 DB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Dream Big, DB금융투자. 자, KB증권의 이은택 위원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우리 시장이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대세 상승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몇 가지 포인트에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 우리 시장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매번 시황 외국은 얼마 샀죠? 외국은 얼마 팔았죠? 계속 파나요? 거의 그게 시황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지금 벌써 20년 이상 그죠? 92년도 네. 이후에 개방이 됐으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저도 좀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옛날 얘기를 했지만 1988년 80년대 후반이나 네. 2000년대 중반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이제 신흥국도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매력 기준 PPP 기준으로 보면 GDP가 오히려 신흥국이 한 60% 되고 선진국은 한 40%로 오히려 좋은 거라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야 이게 신흥국이 더 큰데 이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나 선진국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 금융시장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맞을까? 예.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결론은 왜 그러냐면은 재밌는 게 이제 경제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이제 플로우하고 스탁 개념을 예. 많이 배우거든요. 이게 예.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그냥 개인으로 생각하면은 플로우 개념이란 건 월급이에요. 월급. 나 연봉이 얼마야? 뭐 월급 얼마씩 받아 이거죠. 스탁 개념은 나 재산이 얼마야 이런 거. 그렇게 보면 이 GDP는 이제 플로우 개념이죠. 플로우 개념. GDP가 이제 뭐 우리가 비슷해졌거나 오히려 뭐 신흥국이 더 높아졌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 이제 총 연봉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벌어. 이런 거. 쟤는 뭐 한 연봉 5,000만 원이고 나 이제 6,000만 원 번다. 이런 거예요. 그 플로우 개념이죠. 네, 플로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더 큰데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사실 주식 시장 아시겠지만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연봉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뭐 고위공무원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사실 월급은 굉장히 적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그런 애들 있어요. 난 돈은 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뭐 강남의 땅 부자야. 예. 빌딩 몇 개 돼. 예. 그럼 걔가 공무원이지만 월급 얼마 안 되지만 걔가 예. 부자잖아요. 예. 저는 뭐 증권회사에서 얼마 버는데 없어요. 별로 재산이. 그럼 저는 별로 그렇게 자산 시장에서는 중요한 사람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DP는 이제 플로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연봉이 이제 높아졌다. 야, 우리도 연봉 선진국 못지 않아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탁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경제에서 이제 축적된 자본이란 멋있는 표현으로 쓰는 건데 미국을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1930년대 사진 보면서 그때 이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잖아요. 예. 크라이슬러 빌딩 옆에 세워져 있고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한 100년 전부터 돈을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차곡차곡 벌어온 거예요. 자본을 축적시킨 거죠. 그래서 나 때까지 왔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은 뭐 연봉이 너랑 비슷하지만 사실 우리 할아버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스탁 개념으로 누가 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냐를 개념으로 계산한 논문을 찾아보면은 신흥국이 10%가 채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커졌어도 이 자산 개념으로 볼 때는 10%가 채 안 되고 90% 가까이가 90% 넘게가 사실은 선진국이에요.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들. 뭐 미국 유럽 자금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 꼬리표만 유럽이지 그 자금도 결국엔 누가 쩐주냐라고 보면 상당수가 사실 미국에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미국 그래서 선진국이 왜 걔네들이 우리 운명을 좌우해? 우리 GDP도 이제 우리가 더 커졌는데 신흥국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닌 거죠. 이 자산 시장에서는 플로우가 아니라 스탁 누가 재산이 많은 거냐라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열심히 벌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따라잡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걔네들이 뭐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그 남겨준 유산을 우리가 초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전히 선진국이 기축통화이면서도 이 금융투자 자본을 많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정권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을 그쪽에서 추정한 걸 보니까 뭐 이게 좀 된 자료야. 2014년인가 기준으로 봤는데 우리나라가 한 1% 조금 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하네요. 네, 굉장하긴 한데 뭐 이런 생각도 없어요. 이건 뭐 좀 과한 상상력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 선진국 애들이 야 우리 요즘에 한국이 좋다는데 뭐 원화도 강세로 가고 그런다는데 한 1%만 우리 한번 한국에 투자해 볼까? 그럼 이제 거의 엄청난 사이즈의 우리나라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걔네들이 좀 결정력이 있다라는 게 전 우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트릴레마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보면 뭐 이 트릴레마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각국마다 다 있잖아요. 통화 정책은 다 각국이 따로따로 다 발표를 해요. 하지만 금융 시장은 모두 장벽이 낮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이동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래 우리가 배운 경제학 개념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 그럼 돈을 풀어야죠. 경제가 좋아진다. 긴축을 해야죠.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은 그렇게 기축통화 국가들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워킹을 네.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걔네가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달러와 약세와 강세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벌어져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안 좋으면 우리나라 IMF다 이러면 오히려 돈을 풀어줘야 돼요. 달러 약세 가면서 우리나라 돈이 들어와서 마치 페드가 그 금융위기나 이런 거 터졌을 때 팬데믹 나왔을 때 자본을 인젝션 시켜줘가지고 주입시켜서 그 경제를 살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경제 안 좋다 그러면 쟤네 안 좋아? 돈 빼. 네. 이러니까 마치 비 온 날 우산 뺐듯이 더 힘들어지고 반면에 좀 좋아지면 쟤네 좋아? 그럼 쟤네 사자. 달러 약세가니까 오히려 더 버블이 세지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건 뭐 채찍 효과라고도 많이 보는데 굉장히 뭐랄까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좋을 때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안 좋을 때 더 안 좋고 굉장히 좋아진다기보다는 버블이 굉장히 쌓이고 자산시장 가격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금융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되게 억울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실 경제학자들이나 정치 관료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 현실이 이렇다면 이걸 받아들이려고 이걸 오히려 이용하는 것들이 네. 사실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보면은 달러 약세 때 왜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까? 그래서 달러 약세 때 설사 기업이 이게 안 좋고 수출이 안 좋아져라는 뉴스들이 나올 때 그 뉴스는 그렇게 열심히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거는 네. 결국에는 유동성이 유입되냐 안 되냐 그래요.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부 그 클로징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지금 앞으로요? 지금이 네. 그건 30년에 걸쳐서 두 번밖에 안 올랐대요. 장기적으로 네. 보면 네. 대세 상승이라는 게 네. 그 달러 약세와 시기적으로 일치했고 그 기간이라는 게 적어도 2년, 3년, 4년 정도 이어졌던 건데 네. 지금 우리가 달러 약세를 화두로 얘기한 거는 채 1년이 안 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외국인이 직접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왔죠. 네. 올해 네. 2월부터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통점은 있네요. 달러 네. 약세 구간이고 개인이라는 새로운 매수세가 창출되고 폭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럼 대상승이냐 쭉 3000포인트 가냐 네.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느낌은 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모든 거를 이제 뭐 된다 안 된다로 말해주기 좋은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네. 아직까지 불투명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가장 키는 사실 미국이 뭐 바이든이 돼서 달러 약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칼자루는 이미 중국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금융시장을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예. 세계에서 3-4%짜리 안전 자산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예. 거의 중국이 유일해요. 예. 채권 지수에서 하나 더 있다고 해요. 멕시코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멕시코는 뭐 규모 작고 안전하다고 말하기 힘드니까 예.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잖아요. 원래 시진핑 그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 장기 집권하는 기틀을 틀어서 14차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지금 루머가 거기에서 이제 위안화나 금융시장 개발을 어떻게 할지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만약에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신평사들이나 글로벌 신평사들이 크레딧 레이팅을 매기게 하고 네.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뭔가 자본시장을 열어준다면은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금이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 약세가 나올 수도 있다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아직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봐야 아니까 그래서 뭐 이거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뉴스에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한다 그 움직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굳이 뭐 이제 대상승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 안 해도 투자자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쌍순환이다. 네. 얘기하는데 외순환, 내순환 그게 이제 네. 개방이라는 게 외순환의 전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금융시장 개방한다는 얘기는 벌써 거의 10년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신흥국이 뭐 아시아 네마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이제 뭐 그 미국의 맞수로 섰다가 다 좌절됐을 때 보면은 보통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미국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일본이 당했던 거죠. 이게 그 나라 통화를 이제 플라자비죠. 강세로 가져간 다음에 버블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로 휙 보내면은 자금이 이제 쑥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결국엔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뭐 한국이나 아시아 네마리용은 그런 방법보다는 외채가 있었죠. 물론 뭐 의도하고 했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단기 외채 같은 것들이 많이 빌려준 상황에서 달러 강세를 확 보내니까 뭐 한 번에 갚으라고는 못 갚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죠.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시장 개방해서 뭐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부강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관리를 자칫 잘못해서 일본처럼 버블이 쌓였다든지 아니면 단기 외채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은 다음 달러 약세 때 사실 미국한테 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뭐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 하면은 제가 볼 때 그거 말고는 방법이 뾰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자금이 들어오면 그거 이제 부강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뭐 기축통화로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아주 긴 얘기를 해서 뉴스를 좀 더 보면서 아마 뭐 중국 담당하시는 분들 나오시고 그러시죠.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답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걸 차지하고서라도 저는 이렇게 좀 낙관적인 편이에요. 그러냐면은 13년 동안 못 올랐잖아요. 네. 그 1989년도 14년 만에 올랐잖아요. 지금도 뭐 거의 내가 채운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 PBR로 봐도 그때가 뭐 0.6배였거든요. 2003년이. 지금도 0.6배 찍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그때만큼 싸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은 조건 다 만족됐고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뭐 되게 분석적인 건 아니고 직관적인 거긴 하지만 저도 2016년에 이제 17년에 우리나라 뭐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되게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저는 부동산 전혀 모르는데 진짜로 몰라요. 모르는데 매크로 상황을 보면은 뭐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2016년에 10년 전 그 가격보다 쌌거든요.
이 정도면 한번 사볼 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주식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 이익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두 배 이상 늘었고 순자산 가치도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10년 전, 13년 전 그 가격이면은 여기서 팔아야 되냐? 물론 한 번 더 빠질 수 있죠. 뭐 팬데믹이 또 와서 뭐 또 한 번 천 몇 배 갈 수도 있지만 더 안 좋아지어서 영원히 뭐 되게 안 좋아지고 그렇게 더 횡보하고 뭐 박스권에 갇혀서 못 가고 그럴 거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상승장은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앞에서 이 달러 약세 얘기도 하고 뭐 외국인의 주도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금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다 그 동의하고 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아 13년 전 뭐 나빠질 데가 어딨어요 이 얘기에 제일 와닿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뭘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예. 올라가는 데는 다 100만 가지 이유가 있고 내려가는 데 100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나 네. 사실 본질은 우리 기업들이 군으로 그룹으로 창출해내는 그 이익이 늘었냐 줄었냐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냐 싸냐 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객관적인 환경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트렌디한 어떻게 보면 기조를 보여주더라 그게 약달라더라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 이인택 그 위원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낙관적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1.74% 마이너스고요. 다우지수가 1.01 그리고 S&P가 1.15%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 미국 시장을 또 기다리는 분들은 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오늘 빠지나 여러분 하루하루 보시면요 큰 흐름을 놓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오늘 이은택 위원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 우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새로운 매수에 대한 동학개미 운동을 표상이 되는 이 개인들의 과감한 매수세에 어쩌면 더 방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10년 주기설과 리스크라는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만 마저 얘기를 좀 해보고 우리의 대화를 마감을 할까요? 네네. 이 뭐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봤어요. 그 부자 이게 투자로 특히 부자가 되신 분들은 보면은 상승장을 잘 잡아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고 반대로 이게 폭락할 때 네.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그때 잘 찔러넣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언제 폭락을 할까? 뭐 우리나라도 IMF 이런 거 한번 겪었잖아요. 그 외환 위기를. 근데 지금 뭐 그때 이제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만 뭐 지나가서 보면은 와 이때 뭐 한 300포인트일 때 이때 샀으면은 되게 돈 많이 벌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위기가 오고 그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 좀 다가오는데 이 10년 주기설이 가운데 사실 제가 볼 땐 10년 주기설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건 한 18년 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달러 한번 사이클이 대강 한 18년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아까 달러 약세할 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그럼 언제 안 좋냐? 달러 강세하면 안 좋죠. 쉽게 말하면 달러 약세할 때 우리한테 막 돈을 막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야 너네 가져가 하면서 돈을 주다가 달러 강세하면 이제 내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 환입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때마다 그 차트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그 네모난 동그라미 있는 그래프가 이 신흥국의 GDP 성장률이에요. 보면 이제 달러 강세일 때 한 번씩 쭉쭉 빠져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982년에 한번 있었고 1998년에 있었고 2015년에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이 1982년에 우리나라 그렇게 안 좋았나? 뭐 별로 안 좋진 않았어요. 그 경제가 좋진 않았지만 뭐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우리나라 때문에 이 동아시아 때문에 신흥국 GDP가 빡 빠진 게 아니고 이때 누가 힘들었냐면은 멕시코라든지 뭐 그때 모라토리엄 났던데 그렇죠. 원자재 국가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가 천정점치로 오르니까 얘네 완전 신난 거예요. 그러다가 아 그때부터 막 부채를 쌓아서 막 뭐 그때도 똑같아요. 뭐 해양 유전을 개발한다. 뭐 심층에 있는 뭐 기름을 빼낸다 하다가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달러 강세하니까 내놔 그러니까 이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었던 거고요. 반대로 이제 1998년에 한번 또 위기가 터지죠. 이때 누가 위기를 받았냐? 동아시아요. 그 전에 누가 부채 쌓으면서 흥청망청 냈냐? 어, 유가도 낮고 유가 낮으니까 뭐 소비도 좋고 하니까 제조업 신흥국들, 뭐 주로 아시아 있는 국가들이죠. 얘들 부채를 막 쌓았다가 달러 강세하니까 이제 우리가 힘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채를 많이 쌓은 애가 다음 달러 갔을 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2015년인데 2015년에 우리나라가 뭐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뭐 IMF처럼 힘들었냐? 그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달러가 뭐 아, 그 유가가 뭐 140불까지 한번 올라갔었죠. 그래서 또 뭐 해양 유전을 개발한다고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뭐 브라질이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브라질 채권 투자하신 분들 아마 2015년이라 그러면 아주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박살났었죠. 어, 박살났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부채를 많이 쌓았던데 힘든 거죠. 그래서 다음에 누가 힘들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어, 부채를 많이 쌓은 나라들. 달러 약세 때. 그 나라 힘들 거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때 부자 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마 주변에 그 한 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친구들 한 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IMF 때 부자 된 사람. 그러니까 주로 부자 된 사람이 달러 갖고 있었던 사람. 그때 이제 주가가 뭐 3분의 1 토막 나고 부동산 반 토막 나고 그랬잖아요. 아 그때 샀으면 되게 좋았겠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때 산 사람이 좋았겠지만 사실은 승자는 딴 데 있어. 누구냐? 교포들. 왜냐면은 환도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는데 환이 반토막 나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 6분의 1 토막. 어, 집값은 4분의 1 토막. 이게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고, 실제로 이제 뭐, 그래서 외국에서 뭐 달러를 환전해서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되게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그분도 이제 책을 읽고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교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는 교포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자가 되지 못한 건 네가 교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어, 달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일지 뭐 그때 금일지 아니면 비트코인일지 아니면 엔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언제 뭐 이렇게 뭐 달러 강세하면 누가 힘들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그때 잘 피해서 어 안전자산으로 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어 진짜로 어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란 말씀. 기본적으로는 그 기축통화인 달러를 어느 정도 아셋 알로케이션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어느 정도 보유한다기보다는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타이밍은 누구도 몰라서 고민인 것 같긴 해요. 타이밍을 잡는 방법도 뭐 100%는 아니지만 있긴 있는데. 네, 그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IMF 때 생각이 나네요. 97년도 9월부터인가 이제 본격적인 IMF인데 저는 97년도 7월 10일 날 증권회사 주식운용력을 그만두고 유학을 갔고 금융위기 때 기억이 나네요. 2008년도 9월부터인가 금융위기가 왔는데 2008년도 7월 말일 날 미국에서 비즈니스 털고 한국에 왔습니다. 살짝 피해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은택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위기를 잘 극복하거나 잘 피하고 있으면 분명히 부가 생깁니다. 뭐 제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려면 너무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들에 집중을 하면은 그 위기를 잘 못 보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긴 안목에서 뭐가 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촉수를 좀 잘 곤두세워 놓고 있으면 힌트가 좀 보일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